출발합시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시고, 그리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출발 신호 좌측 깜빡이 켜고, 그 다음에 기어 뒤놓으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5m 가면 깜빡이 끄시고요. 다시 우측 깜빡이 켭니다. 한번 멈췄다가 좌우 안전 확인하고, 좌회전하는 차 조심하십시오. 자, 왼쪽도 보시고 오른쪽도 보시고. 자, 여기서 바로 가운데 차로 이 차로 들어옵니다. 여기는 돌면서, T코스는 돌면서 바로 2차로 들어와도 됩니다. 시험장에 물어보시고 된다고 하면 바로 2차로 들어오십시오. 여기 거리가 짧아서 진로 변경하기 어려우니까요. C코스하고 D코스는 2차로 바로 들어가는 걸로.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150m 전방에서 좌회전, 좌측 깜빡이 켜시고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자, 브레이크 발. 좌회전 들어왔네요. 자,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 자, 제한속도 50km 구간.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자, 60km 나오면 실격입니다. 신호 앞에 정지, 멈추면 10초 이상 대기시 중립. 자, 기어 놓고 출발. 자, 방지턱, 또 방지턱. 건네려는 보행자 없죠? 일시정지 의무 없습니다. 자, 방지턱. 자, 건네려는 사람 없고요. 방지턱, 속도 줄이시고, 방지턱, 또 방지턱, 500m 앞에 좌회전. 자, 이제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40km까지는 괜찮을 겁니다. 시험 전에 꼭 확인하십시오.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그냥 30km 구간인지, 예, 확인하셔가지고, 어린이 보호 아니다, 아니라고 하면은 10km 초과까지 괜찮냐고 물어보시고, 괜찮다고 하면은, 예, 40km 정도는 달려셔야 됩니다. 자, 어린이 보호가 아니라는 가정하에 일시정지 의무 없죠? 건드려 사람 없으면, 건드려 사람 없죠? 근데 만약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다 정지를 해야 됩니다. 자, 건네려는 사람 없죠? 일시정지 의무 없습니다. 자, 건네려는 사람 없죠? 일시정지 의무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 아닙니다. 자, 노인 보호구역이라 적혀 있네요. 자,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여기는 버스 대기하는 사람입니다. 건네려는 사람 아니에요. 자, 왼쪽 앞에 전방에 차 안 오죠? 네, 우측 깜빡이 켜고 150m 전방 우회전. 자, 오른쪽 보고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여기는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자, 적신호니까 당연히 일성지 해야 되겠죠? 일성지 의무 있습니다. 스탑. 자,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여기도 건드릴 사람 없죠? 왼쪽 보고. 자, 출발.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좌측 깜빡이 켜시고 바로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 진로 변경. 300m 앞에서 좌회전. 좌측 깜빡이 꺼주시고. 60km 안 넘게 주의하십시오. 150m 전방에 좌회전,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이거는 항색 전멸이네요. 자, 전방에 차 안 오면 좌회전 가능하죠. 핸들 조작 주의하시고, 1차로로 들어오세요. 다시 우측 깜빡이 켜시고. 아, 깜빡이 켤 필요 없습니다. 300m 좌회전할 겁니다. 깜빡이 켜지 마십시오. 저는 길을 몰라서. 내비만 듣고 가다 보니까 옮기려고 했는데 옮길 필요 없습니다. 자, 150 좌회전. 자, 자전거 주의하시면서 일시정지 적신호니까 그럼 좌우 확인하고 출발. 천천히 좌우 확인 출발. 이때 중앙선 안 밖에 조심하십시오.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자, 500m 앞에 좌회전. 약 제한속도 50km 구간. 60 안 넘게 직진되죠? 옮길 필요 없습니다. 300m 앞에 좌회전. 속도 줄이시고. 여기도 비보. 중앙불이니까 일상적 의무 없습니다. 1차로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500m에서 우회전. 자, 시야 확보 안되니까 브레이크 발언지고 서행으로. 다시 엑셀. 건드릴 사람 없고요.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오른쪽 보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끄고 스탑. 멈추면 중립. 여긴 직우기 때문에 서 있어도 괜찮습니다. 안 옮겨도 되겠네요. 저기 이제 어차피 불법 주정차가 있어요. 예, 그냥 여기서 직진하시는 게 낫겠다. 여기 직자거든요. 예,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감점먹을 확률이 크겠죠. 방금 같은 경우는 옮기지 마시고 그냥 쭉 직진해서 저쪽에 불법 주정차 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가 없으면 상관없는데 불법 주정차가 있어요. 또 경운기까지 있습니다 이제. 자, 키워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깜빡이 오히려 켜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볼게요. 공간이 되면 안 켜도 되지만. 네, 공간이 안 되네요. 왼쪽 보고 점사에서 옮기고 다시 우측 깜빡이 켜야 되겠네요. 자, 우측 깜빡이. 자, 오른쪽 보시고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측 깜빡이 스탑. 좌우 확인하고 출발. 적색 전멸이기 때문에 따라가시면 됩니다. 왼쪽 보고. 건드릴 사람 없죠? 노인보호구역 30km 구간. 40km까지 괜찮습니다. 건드릴 사람 없고 진행. 자, 건드릴 사람 없고 진행. 자, 건드릴 사람 없고 진행. 건드릴 사람 없고. 자, 40 넘으면 실격일 겁니다. 시험 전에 꼭 확인하십시오.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듣고 진행. 제한속도 50km 구간. 자, 60을 안 넘으시면 됩니다. 광지턱을 지나면 아마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멘트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 볼 때. 자, 속도 줄이고. 줄이고.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15초 중에서 5초만 유지해 주십시오. 건드릴 사람 없고. 60 나오면 실격.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자, 이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가 보기에는 지운 것 같아요. 여기 뭐 초등학교 없어져 가지고 지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50km 구간입니다. 500m 앞에서 우회전, 멈추면 중립, 기어놓고 출발. 건드는 사람 없고. 방지턱 주의하면서 갑니다. 300m 앞에서 우회전. 자, 우측만 밝히고. 자, 오른쪽 안전 확인 하고. 깜빡이 껐다 다시 우회전 깜빡이. 자, 건네는 사람 없으면 일상적 의무 없습니다. 서행으로 좌우 확인하면서. 자, 왼쪽 보고 바로 좌측 깜빡이 킵니다. 그리고 30m 지나가고 왼쪽 질러 변경 깜빡이 끄시고. 자, 다시 좌측 깜빡이 키시고. 자, 비보호 좌회전. 자, 전방 잘 확인하시고 시험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차를 멈추시고 우측 깜빡이 켜고 정지. 피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신호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십시오. 아자자, 화이팅.